이 시간에는 사실과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사실이란 것도 있고 사실대로 말해봐 뭐 이런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해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략 그 얘기하는 그 뜻에는 사실과 진실은 같은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실과 진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하면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fact라고 합니다. 그 요즘 한국에서도 이 팩트라는 단어를 꽤 쓰죠, 그렇죠. 진실은 뭐예요? 트루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팩트라는 말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이 하는 예수님의 그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다 트루스, 진실입니다. 그럼 팩트하고 그거 뭐 같은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 사진을 한번 봅시다. 요세미테 폭포입니다. 그렇죠? 요세미테 국립공원에 있는 요세미테 국립공원에 참 가면 와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동 하나도 안 받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술 같이 마시고 그러던 친구들이 한 너댓 명 됐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미국에 놀러 왔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친구 담배를 자꾸 피우는 거예요. 저는 술은 좋아했지만, 담배는 도저히 이게 안 피워지더라고요. 뭐, 담배 피우는 컨디션이 뭐 이상했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 친구는 이제 술도 마시고, 아직도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때 우리 집에 애들도 나이도 별로 이제 어리고, 그런데 담배를 자꾸 피워서 제가, 야, 담배라는 거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해롭다. 그러니까 안 피우면 그 담배는 끊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담배를 한 대 탁 피워물더니 하더니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야 상구야 정색을 하고. 나는 담배가 없으면 못 산다. 이 담배가 담배 피울 때만이 내가 내 삶에 낙이 있다. 그 친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참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서 참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해요. 그 친구는 자기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니까 참말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담배 없으면 나는 낙이 없다. 응. 그러면서, 앞으로, 니캉, 내캉, 친한 친구인데, 예, 담배 끊으란 말을 하면 내가 괴롭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그래서 오래간만에 왔는데 그 친구 괴롭게 할 것도 없고 그래. 이제 끊으란 말 안 할게. 근데 이 친구가 담배를 다 그 피우는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그 이제 꽁초에다 꽁초를 이렇게 끄면서.
나지막한 음성으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자,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는 뭐예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끊기는 끊어야 된다. 그것을 진실이라고 그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사실과 진실은 정반대쪽이야. 그렇죠? 우리 이걸 알아야 돼.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담배 없으면 못 살지만, 끊기는 끊어야 돼.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잘 감지를 못한 채 그냥 자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실을 진실로 착각하고 있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친구가 말하는 사실, 담배 부선 못 산다는 것과 그 친구가 말하는 진실, 끊기는 끊어야 된다. 그 말은 서로 어떻게 돼요? 상반돼요. 어떻게 사실과 진실이 그렇게 상반될 수 있냐? 무엇을 기준으로 사실과 진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네. 자,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생명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거는 틀렸습니다. 그렇죠? 왜? 나를 죽이는 쪽으로 가니까. 아, 담배 없으면 못 살지만 끊기는 끊어야 된다. 그것은 누가 원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생명을 주시고 싶어하는,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나갔다가 이 친구가 몇 시간 후에, 야, 상구야, 내가 라스베가스를 꼭 구경하고 싶은데, 좀 같이 가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라스베가스 취미가 별로 없어요. 왜, 담배 연기를 워낙 싫어해가지고, 라스베가스 가면 그 도박장이 막, 이 강당 한 대여섯 개 되는 크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막, 요란합니다. 막, 막 시끌시끌하고 막, 막 여기저기에서 막, 잭팟, 막, 띵, 막, 야! 하고 막,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저는 거기 가면 막, 막 숨이 막혀. 그래서 제가, 야, 담배, 라스베가스보다 좋은 데가 있다. 더 좋은 데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럼, 네가 거기 가보면 틀림없이 라스베가스보다 여기 온 게 훨씬 잘했다 라고 생각할 거야. 제가 확신에 차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더 좋은 데로 가야지. 그래서 이 녀석을 데리고 일로 왔다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여기를 너무 좋아해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 자세히 보세요. 사실 비룡폭포, 비룡폭포를 폭포라고 하기가 좀, 이걸 보면, 자, 이게 뭐예요? 관광버스예요. 관광버스. 야, 나무들이 굉장히 크죠, 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폭포가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헬리콥터를 탔다고 합시다.
예. 자, 타타타타타 올라가요. 와, 안 높아요. 타타타타. 조금 멀미가 날라 그러죠. 타타타타. 이 폭포 높이가 얼마나 되게? 1km보다 조금 낮습니다. 975m.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비룡 폭포 뭐 이래 쌓는데 그렇죠? 와, 여기 가면 막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막 감탄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저는 이야 오늘 특별히 물이 더 많구나. 와, 이제 그리고 이제 다 한참 그 폭포를 감상하고 나서 저는 이 친구도 뿅 간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조용해, 말이 없어. 저 뒤에 서가지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뒤로 휙 돌아서면서 좋지, 멋있지. 그랬더니 이 친구 뭐 하고 있게? 야, 다 봤으면 빨리 가자. 그저 어디로 가자고? 뭐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데 있다고 안겠나? 아, 가만 보니까 이 친구는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도박장 얘기를 한 거야. 여기가 목적지가 뭐예요? 아니라고 생각해. 여기는 잠깐 구경 삼아 들렀다고 생각.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로 가자고 네가 있다고 안 그랬냐? 그래서 제가 여기가 거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뚜껑이 열렸어. 피우던 담배 꽁초를 탁 봤더니 야,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별 줄 아나?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 하면 이게 그런 거를 사실이라고 불러요. 요세미테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거짓말 아니라니까.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만 보면 감동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친구 눈에는 이 아름다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 복음도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 생명의 말씀, 그거를 전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예요? 와,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자연을 이렇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창조해가지고 구석구석마다 다 준비를 해놓고 어떻게 가보라는 거야. 왜 이거를 한 번이라도 보고 오면 어떻게 돼요? 와, 그때 있잖아. 그 얘기를, 그 추억을, 얘기를 떠올리고 다시 얘기할 때마다 뭐예요? 그 아름다움이 속에 있는 그 영적 생명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초월해서 나에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놀라운 아름다움의 에너지, 사랑의 힘, 그것이 여러분 영적 에너지의 특성이고 시간과 공간과는 상관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사진은 어디서 찍은 사진이냐 하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찍은 거예요. 예, 폭탄 테러 사건 때문에 부모 가족이 다 죽고 얘만 혼자 살아났어. 화장실에 똥누르 갔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 사이에 폭탄이 터져서 다 죽고 이제 고아원에 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이제 엄마가 그립고 그래서 잠도 안 와. 계속 눈물만 흘리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른 거야. 그걸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교실에 가서 분필 쪼가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 콘크리트 마당 바닥에다 엄마를 그렸어. 그리고 보세요. 신발 딱 벗어놓고 그 엄마 품에 안겼어. 사실은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대로 하면 엄마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얘에게는 이게 엄마예요. 왜? 여러분, 모리나가 미르쿠 캐러멜은 건강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캐러멜에 뭐가 같이 따라오면? 에, 사랑이 같이 따라오면 그게 건강식이 된다니까. 왜 내 유전자를 켜주고 그게 알파파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할 때 음식 그 자체에 대해서만 너무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항상 뭐가 최고예요? 제일 중요해? 영적 에너지, 생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박사님 시킨 대로 뉴스타트를 다 했는데 잘 안 났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뭐가 빠진 거예요. 영적 에너지, 생기에 생기를 잘 모르는. 그래서 저는 뉴스타트에서 음식 강의하는 거, 건강식 강의하는 거 별로 즐기질 않아요. 왜? 그동안에 생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놓고 감동을 시켜놨는데 음식 강의할 때 여러분 표정 보면 생기가 날아가고 없는 것 같아. 뭘 먹으면 될까? 네. 그 음식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음식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거기에 그 사랑이란 게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정말 변화시키죠. 그래서 얘가 우리 엄마 품에 안겼다라고 뭐를 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사실은 안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엄마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의 품에 안긴 것으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여기는 거야? 그렇게 상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직도 안 됐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직도 멀었어.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그때 되면 내가 죽었으면 내가 다시 뭐예요?
부활하게 돼서 부활하고 나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는 그때를 예처럼 어떻게? 예, 엄마는 죽고 없는데 엄마는 현실적으로는 없는데 내가 엄마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고 내가 상상을 하는 건데 그 상상이야말로 뭐예요? 그게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거는 반드시 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어떻게 지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란 나에게는 이미 현실로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야,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암을 앓고 계시고 그러신 분은 자, 혹시라도 안 낳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그래도 이미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게 아직도 현실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바라는 그 자체가 이미 실상으로 존재한 거나 마찬가지다. 보이지 않는 것의 친구다. 안 보이잖아.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래. 예. 그래서 그렇게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누가 와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니.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제는 얘는 정말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와서 생기를 멜라토닌 뇌세포 속에 있는 멜라토닌 유전자를 다 생기를 줘서 켜주면 멜라토닌이 착 생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잠드는 거야. 그래서 잠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생기로 어떻게 뇌파를 조절하면 실제로 엄마 품에 있는 꿈을 꾸게 만들어주고. 이래서 우리들의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은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에다가 사실만 있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인생의 사실은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으면 죽고 죽으면 흙된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이 나의 종교였어요. 그 사실을 나는 진실이라고 믿은 사람이. 흙되면 죽고 흙되면 뭐 끝 아니야?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내가 속아버리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그러면 계속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현명해? 빨리 죽는 거야. 그래서 제가 빨리 죽으려고, 빨리 죽는 놈이 똑똑하구나. 그 당시에 저의 우상은 똑똑한 거예요. 남보다 똑똑한 거. 그래서 남보다 똑똑하면 기분이 좋아. 그게 증명이 되면.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충격을 먹어서 그래요. 아, 저는 이제 부산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었거든. 그러니까 그해 부산 출신이, 그때는 이제 경남고등학교에서는 다섯 명이 붙었는데, 부산고등학교 한 명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입시 보고 나서, 그 합격자 발표 보고 나서, 진짜 행복했습니다. 왜? 그 다 이제 댕기면 사람들이 물어요. 야, 상구야, 너는 어느 대학 가냐? 어느 대학 붙었냐? 그거를 누가 물어보기를 고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면 너무 고마워. 그때는 세브란스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야, 세브란스 붙었다고? 우와, 좋겠네. 그러면 그게 행복의 극치야. 예, 세브란스. 그래서 막 그때는 길을 가면 온 부산 시민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뭐예요? 지잘난 맛이지. 그래서 지잘나면 행복한 거야. 그걸 느끼면. 그런데 이제 서울에 더 이제 개학을 해서 와보니까, 아, 이 부산 촌놈들은 다섯 명밖에 없고, 경기고등학교는 뭐 기가 뭐예요? 아, 서울에 보니까 잘난 놈이 너무 많아. 확실히 내가 든 놈은 뭐야? 촌놈이야. 우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야. 그렇죠? 상대방이 나보다 잘나면 갑자기 나는 불행해지고,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면 갑자기 행복해져. 그 행복이 기준이 없어. 그죠? 비교적 상대적이야.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이나 무슨 이런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요소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이 이제 교차하는, 이제 그래서 행복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불행하기도 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다 행복했어.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 제가 음악을 좀 좋아해요. 음악 감상을. 근데 이제 경기 출신인데 아주 음악에 취미가 있는 친구가 이제 알게 돼가지고, 아, 그 친구하고 이제 사귀니까 마음이 맞고, 참 좋아. 성향도 비슷하고. 그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이제 마음에 들었는지, 하루는 저보고 자기 집에 놀러를 가지. 그래서 이제 따라갔죠.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1964년 그때예요. 참 오래됐죠. 와. 그래서, 거의 58년 전이네. 그래서 이제 다 갔는데, 그 당시는 부잣집은 축대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자가용을 안 몰고 다니니까, 이제 부잣집 좀 높은데 축대위에 탁 있고, 그래가지고 계단을 조금 올라가야 돼. 그래서 대문이 있고,
그, 딱 갔는데 이 친구가 대문 앞에, 축 때부터 딱 보니까 눌리더라고요. 와. 와, 블라지미어. 그, 탁 올라왔는데, 친구가 탁 누르니까, 안에서 아가씨가, 도련님 오셨어요! 그러고 뛰어나와. 그리고 문을 탁 열어주는데, 탁 들어서니까, 정원이라. 부산에 우리 집은 정원이 바로 텃밭이야. 그때 우리 집은 여러분 도단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단. 예, 예. 양철 지붕을 해서 비가 오면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그런 집에 살았어. 그리고 예. 방 두 개. 와. 정원. 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조그마한 연못에 금붕어가 있고. 와. 근데 현관이란 게 있었다. 문 열고 탁 들어서니까 응접실. 응접실에 그 당시에는 그 소파를 응접 세트라고 불렀어요. 응접 세트가 있고, 와, 기가 팍 죽었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응접실, 야 들어와. 아, 저 응접실 구석에 피아노가 있는 거요. 부산에는 그 당시에 우리 학교에도 풍금밖에 없었어. 개인 집에 피아노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 부산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크아. 근데 이 친구가, 야, 너 피아노 치냐? 그랬더니, 그러더니, 뭐 잘 못 치지만은, 어떻게 한 곡 쳐줄까? 그랬다. 그래서, 한번 쳐봐. 뭐 쳐줄까? 쇼팽 즉흥 환상곡? 그랬더니, 그 연습을 참 안 해가지고, 탁, 앉더니, 하는데, 와, 죽고 싶더라고. 왜 죽고 싶어? 갑자기 나라는 존재는 얘하고 비교하면 뭐예요? 너무너무 잘나지 않았어. 이 잘난 이상구가 죽고 싶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죽고 싶더라고요.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놈은 뭐예요? 와, 이렇게 많구나. 서울이란, 서울, 부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몰랐어. 와, 그러니까 뭐, 세불 안 쓰고 뭐고 필요 없고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죽기로 작정. 왜 죽기로 작정을 했냐고 하면, 그러면 인생이 사람이 산다는 게 뭐냐? 왜 사냐? 옛날에도 한 몇 번 생각해 봤다가 포기한 질문을 다시 꺼내 들었어. 그래서 왜 살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밖에 생각이 안 나. 어쩌다가 태어나가지고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러다가 나이 먹어가면서 병들고 그래서 죽으면 헛되버리면 끝인데 그러면서 결국 인생은 허무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맞아요? 사실이니까. 이 사실이라는 게 파워가 대단해. 왜? 맞으니까, 사실이니까. 예. 네.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죽자. 그래서 그런데 시시하게는 못 죽겠더라고. 이왕 죽을 바에야 내가 죽고 나면 야 상구 그 새끼 뭐요 멋지게 죽었네. 그 죽고 나서도 좀 자존심이 살아야 되겠더라고.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죽으면 멋지게 죽는가? 멋진 데 가서 멋지게 죽을 거야. 아, 구질구질하게 뭐 약 먹고 안 죽고 멋진 데. 그래서 요즘은 대한민국에 멋진 데가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막 형편없었거든요. 어쩌다가 이제 다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딨냐 하다가 양양 낙산사 의상대 사진 본 거야. 그것도 흑백 사진. 이야 여기 멋있다. 여기 가서 동해 바다로 어떻게 탁 뛰면 내가 죽고 나도 우리 동창생들이 야, 그 새끼 멋지게 죽었다. 그러면 죽고 나서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죽고 나서 생각까지 다 했어. 여러분, 얼마나 이거 웃깁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고속도로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때 이제 버스가 뭐 일주일에 두 번밖에 없었고, 뭐, 양양 올라면 이거는, 뭐, 한 열몇 시간 걸려요, 버스 타면.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비를 간신히 마련해가지고, 라면 안 사먹고, 다 간신히 마련해가지고, 이제 일요일이면, 양양으로 간다. 해서 이제, 그래 놓으니, 그러고 탁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좋더라고. 왜 좋았게? 뭐, 성공해보겠다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놈들이 바보 같더라고. 누구 혼자 똑똑해? 아, 죽겠다고 탁탁 해서 계획을 딱 잡으니까 훨씬, 아, 내가 더 똑똑해. 그 참, 자존심이란 게 사람 잡아요. 그리고 아 이제 월요일, 화요일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이 됐는데 아 열이 몸에서 나기 시작하고 아 독감에 걸린 거야. 온 몸이 쑤시고 막 맨날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베타파에 워낙 시달려 가지고 면역력이 막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막 독감 바이러스가 막 왕성하게 활동하니까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와, 수식구, 야, 이러다가 죽겠네 싶더라고. 아, 죽을라는 놈이 죽겠네 싶으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막 죽겠는 거야! 그러게. 죽기 싫어! 죽겠다는 놈이 죽기가 싫어. 보세요. 사실대로만 따지면 죽는 게 맞아. 그런데 내가 진짜로 죽겠으니까 죽기가 싫어. 제가 너무 제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냐? 아니, 나는 상당히 뭐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그 똑똑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너무 바보 같아. 지금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상구, 너 죽기로 했잖아. 근데 왜 살고 싶냐? 그럼 뭐, 할 대답이 없어. 할 수 있는 대답은 뭐밖에 없어요? 무조건 살고 싶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바보 같아. 그래서
제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결론이, 죽겠다고 결론을 낸 그 결론은 상당히 나에게는 뭐예요? 똑똑한 결론이었어. 그런데 죽기 싫다,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은 바보 같아. 왜? 무슨 이유로?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사람이, 여러분. 자, 여러분.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무엇과 무엇의 대결입니까? 지금 이 상구의 인생에, 그 순간에, 무엇과 무엇이 대결했습니까? 사실과 진실이 대결한 거예요. 사실대로 하면 뭐예요? 죽어야 돼. 죽는 것이 맞아. 뭘 살아? 그런데 진실의 음성은 뭐예요? 살고 싶다야. 이유는 뭔데?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살고 싶지 갑자기? 여기서 제가 아하. 내가 나라는 인간 이 자체가 믿을 수가 없는 인간. 내가 이렇게 따져서 확실히 죽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 죽기 싫고 계속 살고 싶은 이 욕망은,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야? 그 제가, 그래가지고, 이 살고 싶은 마음의 정체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 살고 싶은, 내가 설명할 수 없는데 무조건 살고 싶은 마음이, 마음의 그 정체를 내가 알기 전에 섣불리 죽을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자살 보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보류한 채로 뭐를 발견해야 되겠다? 그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나는, 나 상구란 놈은 아주 똑똑한 놈인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어? 바보같이 살고 싶어. 근데 그게 너무나, 뭐예요? 리얼한 거예요. 바보 같지만, 이게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살고 싶다, 죽기 싫다. 라는 그 마음이 어떻게 내가 가지게 되었을까? 자, 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그게 악령이 넣어준 거예요. 살고 싶다. 살아야 되겠다. 나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넣어준 마음이야. 그런데 나는 그때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을 막 뭐 예수쟁이들 막 미워하고 뭐 연세대학교 예수 믿는 학교 아니에요. 막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막 모욕을 하고 막. 그래서 저는 은근히 하나님이 겁났어요. 왜? 워낙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 믿는 애들을 막 몸살게 굴고 막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큰일이더라고. 나 같은 놈 절대로 가만 안 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없다 그래야 내 마음 편하지. 그래서 제가 자살을 보류하고 살고 싶다는 그 당시에 내 마음속에 나는 죽기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나? 그 정체가 뭐냐?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죽지 않도록 살아야지.
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준고요. 설명은 못 하겠지만. 근데 몇 년 후에 미국 가서 이제 의사고 퇴원하는데 몇 년 후에 아 하나님을 탐하니까 아 그때 내가 양양 낙산사에 가서 죽으려고 한 것은 말리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그랬던 이상구였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런 것을 저는 하나님을 딱 만나자마자 나 같은 놈을 그때부터 나는 무신론자로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지 않도록 살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있구나. 그거를 깨달으니까 뭐예요? 유전자가 어떻게 팍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15가지나 있던 병들이 어떻게 샥 유전자 켜지면서 나버리고. 예. 그러니 제가 뉴스타트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는 항상 사실과 진실이 투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따라가는 나는 뭐 무슨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해. 왜? 사실이니까. 그렇죠? 근데 진실은 사랑이 있는 것이 진실이야.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너는 살아야 돼라는 이유를 하나님이 얘기해도 그 당시에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안 그렇게 했으면 저는 그때 진짜로 낙산사 의상대 와서 점프하고 죽었을 거예요. 아, 산다는 게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늙어서 병들고 죽는 게 그래서 흑대뿌리면 끝이다라는 그 사실을 탈피해야 돼. 그 사실로부터 해방됐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대로 살면 내가 무슨 내 삶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 왜? 거기에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그래서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곧 뭐예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무엇이라? 생명이라. 생명. 이것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참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이제 와서 듣고 와, 그렇구나. 깨닫고 그 생명을 전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이 많이 오신 참가자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꿔주고 유전자를 회복해서 이 한 인간, 이상구라는 인간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의 길로 가다가 속을 뻔했다가 어떻게 다시 생명으로 소생하는. 그래서 이때까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되게 하는 이미 자녀가 돼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확신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죽을 생각 없어. 이제는 은퇴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어서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 생명, 사랑의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이야, 그래서 내가 나누었을 때 그 나누는 순간도 행복하고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상대방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치유 현상이 일어날 때, 이야, 너무나 행복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해. 금방 나보다 더 잘난 친구를 만나도 죽고 싶어. 그런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사실로부터의 해방. 무엇을 발견하면? 진실을 발견하면. 진리를 발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 그것이 생명이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냥, 인간이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진, 선, 미를 받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껍데기로 살다가 그냥 또다시 흙으로 돌아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라고 하는데, 그 새로운 출발은, 여러분, 영적 에너지, 그 생명이 진짜로 들어와서, 나의 삶이 이 땅의, 땅 차원의, 그런 게 육신의 차원을 어떻게 넘어서서, 그 하나님 차원, 영들의, 영적 차원, 에서 살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 상태다? 그것이야말로 다시 영적 차원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그것을 우리가 거듭난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그렇죠? 하나님 사랑. 그래서 뭐, 주여! 이런 것보다는,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는 부족한 게 많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어린 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부족하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마음 놓고, 왜? 내가 부족해도 그분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생기를 받으시고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